선수가 준비합니다. 이에 맞서는 서울 SK나이츠 이준수, 백유진, 정윤우, 유진 선수. 네. 자,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신경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. 자, 백유진 선수의 자, 45도에서 자,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어요. 아웃 넘버 모비스 만 패스 그리고 얹어 넣었습니다. 강민재와 강민성의 견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왼쪽 골 밑에서 편하게 자 드리블로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반대편 골밑 만들어냈습니다. SK가 이준환 빠르게 가야죠. 왼쪽에 김민규 이번에는 득점에 만들어냈습니다. 커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빨라요. 아 가볍게 올라갔는데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종료가 됐는데 19대 10으로 모비스가 9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. 최재영 최재영 오! 와. 자 저거는 들어갔지만 득점과는 연결되지 않았고요. 이준환 이준환 해결했습니다. 두 포인트 지금 3쿼터 출발하자마자 SK의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오! 와. 자, 그 분위기를 좋다는 것을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. SK의 공격 그리고 이준환이 이어봤습니다. 속공 찬스 만들어냈습니다. 리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. 그렇습니다. 골밑 연결 이후에 아 지금 패스가 10점 차입니다. 모비스는 지금 10점 차인데 네. 안심하면 안 됩니다. 오호! 블락샷 이준수 아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강민재 강민재 올려놓습니다. 자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번에도 모비스 빨라요.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얹어놓습니다. 은건아에게 가는 패스를 끊어냈던 정윤우 그리고 강민성 강민성 얹어놓습니다. 5학년 마지막 경기였는데 결국은 모비스가 자